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치피치입니다. 나중에 이제 수업이 있는데 수업이 있기 전에 또 한 개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영상을 후다닥 켰습니다.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셀프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벽면도 보시면 엄청 깔끔해 보이죠? 이게 진짜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희 가족들이랑 지인들이랑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페인트도 그냥 페인트를 바로 칠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이제 페인트 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들어왔을 때 여기 옆면이 한번 칠해져 있었어요. 베이지 색깔로 칠해져 있었고 여기 위에 있죠. 위에는 완전 콘크리트로 아무것도 칠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주얼리를 판매하다 보니까 위에도 밝아야 이제 주얼리도 밝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천장도 다 진행을 하자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됐고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옆면 같은 경우에도 칠해져는 있었지만 이 부분도 몇 달 동안 어쨌든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옆면도 지저분하고 여기 안쪽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도 많이 쓸어 있어가지고 냄새도 좀 꿉꿉한 냄새가 났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었는데 이 순서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정리 옷정리 한번 해주고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곰팡이 쓸고 한 데를 좀 제거를 해줬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바로 퍼티칠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못이 박혀 있었다거나 그거는 못을 빼고 또 그 부분도 지저분하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사포였어요. 사포로 지저분한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면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너무 심한 부분은 락스로 해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쓰는 데는 락스를 뿌려뒀다가 이제 곰팡이가 분해될 때까지 방치를 해둔 뒤에 나중에 스펀지나 솔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저분한 부분들은 락스를 좀 뿌려서 방치를 해뒀고 저 앵간이 조금 지저분하다 한 거는 그냥 사포로 다 밀어버렸어요. 정리를 해줬고 나 두 번째로는 울퉁불퉁한 면이나 그런 구멍 같은 크랙 같은 데를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저는 퍼티를 사용했습니다. 퍼티 같은 게 그런 크랙 같은 데 퍼티로 착착착 해주면은 나중에 그게 굳으면서 그런 면들이 정리가 한 번 더 되거든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면에다가 다 퍼티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작업을 해줬는데 뭐 퍼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실리콘 같은 거를 쏴가지고 빈 공간을 메꿔줘도 되고 핸디코드나 아니 우레탄 이런 것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얕은 구멍들은 이런 걸로 해주시고 이게 나중에 굳어요. 굳으면 그거를 칼로 쓱 해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퍼티를 사용해서 발라줬고 그런 빈 공간을 메꿔줬고 여기 천장은 콘크리트였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퍼티로 그냥 그런 크랙 같은 데만 하면은 나중에 페인트를 칠했을 때 색깔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퍼티로 한번 싹 하고 그 뒤에 페인트를 바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그런 빈 공간만 퍼티를 했으면 더 시간이 빨리 끝났겠죠. 근데 저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다 퍼티칠을 쫙 해줬어요. 근데 저처럼은 안 하셔도 되고 너무 나중에 뭐 색깔이 다를 것 같다 천장이랑 옆면이랑 또 다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퍼티칠을 앵간히 좀 힘 닿는 데까지 다 해준 뒤에 페인트 칠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크랙 같은 부분 말고도 그냥 전체적으로 천장 같은 데는 다 퍼티칠을 해주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퍼티하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퍼티칠을 하면은 나중에 그 퍼티가 굳으면서 또 울룩불룩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다시 사포질로 해가지고 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줬었고 퍼티를 바를 때 퍼티가 맨 처음에는 조금 단단해요. 단단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막 치대야 돼요. 치대다 보면 그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기포를 빼내주는 거죠. 기포를 빼내주면서 그 쳐댄 뒤에 그거를 이제 벽면에 발라주는 건데 퍼티를 바를 때는 이제 실리콘 헤라 뭐 밀대 같은 건데 그런 종류거든요. 헤라 뭐 빠대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로 퍼티를 착 바른 뒤에 빠대로 한번 싹 긁어주고 퍼티를 착 바른 뒤에 빠대를 싹 긁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퍼티를 매끈하게 벽면과 딱 자연스럽게 매치되도록 정리를 해주면서 발라주는 거죠. 그거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제 미장 페인트를 나중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퍼티를 사용 안 해도 돼요. 미장 페인트는 뭐냐면 퍼티 같은 질감의 그런 약간 러프한 느낌으로 벽면을 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퍼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장 페인트 하시는 분들은 퍼티를 따로 진행을 안 해도 된다는 점
그리고 헤라를 사용할 때 완전 구석탱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헤라가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전 정리를 해주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런 크랙 같은 데가 있을 때 퍼티를 사용해도 되는데, 또 그런 망사 테이프, 보온 테이프 이런 게 있어요. 이음새 같은 부분에 살짝씩 나 있는 크랙 같은 경우에는 망사 테이프로 막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해도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퍼티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제 그 다음 이거는 옵션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진행을 하지 않은 부분인데, 결로 방지제를 바르기. 결로 방지제가 뭐냐면 이제 곰팡이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그거를 바르면은 좀 곰팡이가 덜 쓰나 봐요. 그래서 외 벽면 쪽 있죠, 이런 구석탱이나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결로 방지제를 발라주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저는 프라이머로 바로 넘어갔는데 프라이머를 바릅니다. 프라이머를 바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페인트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한번 발라줘요. 바로 페인트를 칠하는 것보다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줘야 그 페인트 색상도 더 유지되면서 오래 갈 수 있다고 하고, 풀칠 같은 역할이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프라이머를 바르고 페인트를 바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주셔서 저는 프라이머를 바르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프라이머는 완전 꼼꼼하게 바를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 일곱 번째, 이제 대망의 페인트를 바르시면 돼요. 저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컬러감 있고 하는 거는 좀 질릴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연베이지를 그대로 이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흰색은 아니, 완전 쨍한 흰색은 아니지만 약간 베이지가 섞인 톤의 연베이지 느낌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페인트를 칠하면은 끝이에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페인트 칠할 때 뭐 옆면부터 발라요, 위에부터 발라요, 바닥부터 발라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천장을 바릅니다. 천장을 바르고 그러면 천장에서 이렇게 타고 흘러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가 흘러내리는 걸 상상을 했을 때, 만약에 바닥부터 발랐는데 나중에 천장에서 떨어지면은 바닥은 이미 칠했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천장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말랐다 싶으면 옆면을 바르고, 그 다음에 바닥, 이 순서로 하시는 겁니다. 천장, 벽, 바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회색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프라이머를 바닥에도 한번 발라주고 회색깔로 한번 더 덮었습니다. 제일 무난하게 가는 게 이제 회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무난한 색상으로 선택을 해서 페인트를 셀프로 발라줬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저 항상 찍을 때마다 말이 너무 행설수설 나가는 것 같은데, 횡설수설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오늘 앞머리를 깠는데 괜찮나요? 이제 더워가지고 앞머리가 있을 수가 없어. 머리가 약간 사자머리 같아서 마음이 쓱 들진 않지만, 어쨌든 잘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의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했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짜잔, 이것도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걸어놨는데 이쁘죠? 자, 벽면이 약간 이런 연 베이지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했을 때도 되게 괜찮다 해야 되나? 어쨌든 주얼리도 되게 이쁘게 찍히고, 이런데도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거든요, 손님들. 근데 이런데도 되게 연 베이지 배경이어가지고 완전 깔끔하게 나와요, 이런데도. 그래서 여기도 한 번 더 색칠을 싹 했고, 천장 같은 경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천장 같은 경우에도 퍼티칠을 한번 싹 하고, 퍼티칠을 하면 이렇게 두껍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쫙 칠한 뒤에 페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완전 일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나는 힘이 닿는다, 해볼 수 있겠다 하시면은 퍼티칠을 한번 싹 하고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다 바른 거거든요. 퍼티로 바르고 페인트를 칠했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퍼티칠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아서 이런 크랙 같은 게 좀 보이죠? 근데 하지 않고 그냥 이쪽에다가 프라이머를 바른 뒤에 이렇게 회색깔로 칠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깔끔하게 테이프를 붙인 뒤에 이렇게 포인트 되게끔 회색을 옆면에도 살짝씩 칠해줬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